다시 오리고 붙이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거 내 거가? 아 양보하네. 잠깐 경찰 불러라. 이거 누구 건지. 아니 카메라 돌려라. 진짜. 자. 와, 또 얼겠다. 삼국사전 세 번째 이야기는 부영동에 있는 원조 18번 완당에 왔는데요. 여기는 완당이랑 발국수가 유명한 집이거든요. 1947년에 보수동에서 포장마차로 시작을 했고 1956년도에 정식 개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70년 넘는 시간 동안 3대째 이어서 장사해오고 있는 집인데 이 정도면 진짜 노포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발국수 두 개랑 섞어초밥 두개 해주세요. 가게 이름이 원조 18번 완당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슷한 상호가 여럿 있다고 하는데 이 집은 뭐 체인점도 없고 분점도 없고 여기가 원조라고 해요. 네. 가게 이름이 왜 18번이냐면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노래를 18번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사장님이 완당을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이다 해서 18번 완당이라고 지었다고 하시네요. 오늘은 날이 더워서 저희 발국수 먹지만 다음에 날씨 쌀쌀해지면 완당 먹으러도 한번 와야겠어요. 이렇게 일단 에피타이저 김밥이랑 초밥 나왔어요. 이게 섞어초밥이고 3,500원이거든요. 또 김밥 내용물은 솔직히 크게 화려한 김밥은 아니에요. 단무지 들어있고 오이 들어있고 유부, 계란, 맛살 그 정도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맛있게 먹으려면은 겨자랑 식초랑 간장 들어간 요 소스를 찍어 먹는 거예요. 확실히 김밥 자체는 약간 삼삼한 스타일 김밥이거든요. 근데 이걸 요 소스에 찍으니까 약간 스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초밥집에서 먹는 그런 김초밥 같아요. 자, 유부초밥도 먹어보겠습니다. 유부초밥도 마찬가지로 요 소스에 찍어가지고 약간 그런 맛이에요. 초등학생 때 소풍 갈 때 엄마가 사줬던 그런 유부초밥 맛? 딱 에피타이저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김밥 전문점 보면은 크림치즈 들어가고 막 제육볶음 들어가고 그런 약간 막 4,000원, 5,000원, 6,000원 하는 김밥들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보다 이런 게 훨씬 좋아요. 크게 뭐가 들어가지 않아도 딱 김밥 느낌. 그건 약간 너무 헤비한 것 같고 요 정도 김밥 삼삼하게 딱 먹을 수 있는 요런 게 진짜 두 줄이고 세 줄이고 네 줄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김밥 아닐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 두 줄, 세 줄, 네 줄 못 먹나? 자, 일단 메밀국수 먹는다 해놓고 왜 발국수를 시켰냐면요. 이 집은 요 대나무로 만든 그릇으로 이 메밀국수를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발국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 1947년도 이 집 개업할 당시에는 조금 빈곤하시던 분들이 쌀 대신 메밀로 죽을 써서 드셨다 하거든요.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해서 이 집에서도 이걸 메밀국수라고 팔면은 못 사는 사람들의 음식이라고 사람들이 대할까봐 그런 것 때문에 발국수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거든요. 요런 스토리는 요 정도 70년씩 장사한 가게 아니면은 나오기 힘든 스토리 아닐까요? 요게 7,000원씩인 거거든요. 발국수가 요렇게 두 판이 나와요. 이게 국수가 두 덩이가 나오고 그래서 장국도 요렇게 두 덩이가 나오고 요런 거 좀 세심한 배려. 이렇게 크게 나오면은 먹다 보면은 싱거워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 나오니까 그냥 한 판에 한 덩이 이렇게 맞춰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장국 보면은 쯔유 소스랑 물이랑 김가루 조금, 파 조금 해서 얼음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기호에 맞춰가지고 겨자도 조금 넣고 식초도 조금 넣어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겨자만 좀 넣어서 먹을게요. 일단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면이 진짜 찰져요. 탱글탱글하고 약간 쫄깃도 하면서 딱 알맞게 삶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국이 다른 집들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무가 안 들어가네요. 잠깐 얘기를 하면은 메밀국수집 가면은 장국에 물을 꼭 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메밀 껍질에는 이 인체 유해한 성분들이 소량 들어있대요. 그거를 무가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삼시세끼 이거 먹을 것도 아니고 한 끼 먹을 건데 요 정도는 괜찮겠죠? 일단 이 장국만 좀 따로 먹어볼게요. 이 장국에 들어가는 쯔유 소스도 이 집은 직접 만든다고 하시는데 짜지 않아요. 크게 짜지 않고 약간 끝맛은 달달한 느낌? 약간 처음 먹어보는 장국 같은데
이 국수와의 조합은 딱 좋네요. 자, 하여튼 이게 너무 짜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찍어 먹는다기보다는 아예 담궈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경찰 불러라. 아니, 마약 넣어서 부르라는 게 아니라 내 모밀국수 누가 훔쳐왔다. 특수절도죄로 누군데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다. 내 모밀국수가 없어졌잖아. 그래도 괜찮아요. 난 한 판이 아직 남았으니까. 자, 두 번째 모밀은 식초도 조금 넣어볼게요. 날이 더우니까 식초 넣은 음식 먹으면 입맛이 확 도니까. 자, 겨자도 좋아하니까 또 듬뿍 넣고, 또 듬뿍 넣고. 빡! 빡! 너무 많이 넣었다. 맵겠는데 이거? 자, 또 한 판 먹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담궈서 먹을게요. 눈물 난다. 이거 확 때려라, 눈물. 아, 근데 난 이렇게 많이 넣어서 눈물 나고 코 빵 뚫리고 이게 너무 좋다. 잠깐, 또 없어졌다. 나 어디 가냐고. 아, 근데 난 이렇게 많이 넣어서 눈물 나고 코 빵 뚫리고 이게 너무 좋다. 자, 여러분, 겨자는 조금씩 넣어서 입맛에 맞춰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 자, 가격 얘기를 좀 잠시 해보자면은 발국수가 이렇게 두 덩이가 나와가지고 7,000원이거든요? 비싼 건 아닌데 과연 성인 남자가 요 7,000원치를 먹고 배가 부를까? 그것도 아니에요. 요거에다가 김밥을 곁들인다거나 아니면은 요거를 먹고 이렇게 한 판만 더 추가가 되거든요? 한 판을 더 추가해서 먹든가. 그 정도 해야 그래도 성인 남자 기준에 배가 차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은 10,000원이 넘어가요. 10,000원이 넘어가면은 간단하게 한 끼 먹는 가격은 좀 넘어섰죠. 근데 맛있어서 10,000원 넘더라도 전 앞으로도 좀 올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오늘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하여튼 무진장 더운 날인데 먼저 18번 완당 와서 메밀국수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이 근처에 오실 일 있으면은 날도 더운데 발국수 한 그릇 하시고 좀 더위를 이겨. 더위를 더위는 못 이겨요. 그냥 더위랑 비기기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 멘트 별로다, 맞지? 다음번엔 또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아, 근데 이거 뿌듯한데?